아까 아이고 네 여기서? 네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E71 차량 E71 하나예요 X5가 E70, X6가 E71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는 후기형 모델이고 3.0 디젤 모델이에요 후기형 NO7 엔진이 올라간 모델이죠 막 초창기 때 8탄 변속기 들어갔던 모델이에요 이 차량은 현재 주행거리가 27만 8천 킬로 주행했어요 운행 중에 시동이 꺼져서 견인돼서 입고되었고 AS센터에 들어갔다가 거기 일정이 너무 바쁜 관계로 점검을 미처 못해서 차를 일단 가지고 나오셨어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자 현재 시동을 걸면 크랭킹이 돼요. 그러니까 스타트 모터가 싱싱싱싱 하고 엔진이 돌고 있고 엔진의 압축도 정상적으로 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동이 계속 안 걸리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연료라인 쇳가루가 돌지 않았나 싶은데 자 일단 고장코드 확인하러 갑시다. 자 지금 현재 엔진 고장 코드는 레일 압력 센서 신호 이건 지금 단자가 빠져 있으니까 레일 압력 타당성 전달 제어 레일 압력 타당성 전달 제어 레일 압력 타당성 압력 제어 엔진 시동 시 레일 압력 모니터링 전부 지금 현재 코드가 레일 압력 이전에 저압 펌프 쪽 코드 그러니까 저압 연료에 대한 코드는 없고 고압에 대한 코드만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제일 많은 경우가 고압 펌프의 고장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이밍 체인의 절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타이밍 체인 절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캠샤프트 신호가 없다고 분명히 뜰 거예요 그거랑 레일 압력이 두 개가 뜨면 타이밍 체인이 끊어지거나 했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얘네 지금 캠샤프트 쪽에 코드가 없는 걸로 봐서는 현재 고압 펌프가 고장이 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확한 거는 고압 펌프 쪽에 부품을 떼서 봐야 되는데 이 차가 약간 보기가 힘들어요 일단 나가서 한번 봅시다 일단 코드는 확인했으니까 아이고 이거 뭐야 여기 오일이 이렇게 막 샜냐 이거 여기 상태가 이렇게 딱히 좋지가 않네 레일 압력 센서를 빼서 쇳가루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어디 보자 야 이렇게 봐서는 여기서는 모르겠다 레일과 인젝터를 같이 떼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요걸 먼저 뜯을까? 이거 지금 이게 이미 깨져가지고 가슴이 아프다 플라스틱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BMW의 깊은 아니 벤츠도 그랬어 유럽 차들 다 그랬어 독일 차뿐이 아니라 유럽 차들이 제규어도 이때 나온 차들 다 그랬고 다 박살나서 그러면 그럼 자동 폐차 인젝터에 숫자가 써 있는 거 보니까 한번 작업을 하긴 했나 본데 똑바로 고정도 안 돼 있어 인젝터가 이거 움직여 풀었는데 6번은 왜 체크 안 했는지 알아?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1번, 1번부터 5번 표시했으면 안 체크한 게 6번이지 뭘 아. 나이가 들면 잔머리만 생겨 오우씨 근데 얘 되게 꽉지게 났다 와 이거 쩔었다 안 빠져? 내가 인젝터 뽑는 거 에어 엔장 가져왔잖아 그거 한번 써보자 장난 아닌데? 왜 이렇게 쩔었어? 야, 이게 쩔어? 얘네 잘 안 쩌는데?
상처가 일단 저기 초음파에다가 담가서 좀 닦아보고 얘 좀 빼자. 너 이거 안 빠진다. 에어치즈를 하고 널찍하게. 얘도 똑같을 거 아니야. 전기하고 이런 게 빠지냐? 진짜 시끄러. 걱정도 안 해. 와, 야 느낌이 야호하다. 야호. 5번 풀리는 게 영 그래? 야, 이거 어차피 들어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지금 쩔어서 안 빠지는 건 다 물 들어와서 그러거든요. 물 들어와서.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아, 이 새끼 아주 쓰레기네. 근데 왜 여길 때리는지 알아? 움직이면서 WD가 들어가는 거야. 아. WD가 들어가라고. 그래, 이렇게는 녹이 있으면 안 빠지잖아, 절대. 네. 이렇게 흔들면은 진동에 의해서 WD가 슬그머니 들어간단 말이지.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나랑 같이 일하면 네. 남들이 안 들어오는 일만 들어와. 이거 망가지면 제깍제깍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될지 모르지. 쳐볼까요? 응. 택도 없다. 하, 참 지랄이네. 이 뒤로는 다 안 빠질 거 아니야? 물이 이리로 다 들어가는데. 여섯 개 중에 한 개 빼고 다 그런 거야? 두 개. 나 두 개 뺐구나 참. 이걸 두 번째, 이거 한 번도 어렵게 뺐잖아. 네. 시간을 두고 빼야 되겠는데, 이거 금방 안 빠지겠는데? WD 뿌려놓고 좀 놨다가. 나도 침투를 안 해. 특공대도 아니고 WD가 아래로 그냥 쭉쭉쭉쭉 들어가겠어? 진동을 줘야지 위에서부터 조금씩 들어가는데 쉽지 않겠다, 야, 이거. 인젝터가. 엔진하고 한 몸이 되어버렸는데. 녹음 시간을 보니까 한 시간째인데. 그 한 시간째 이러고 있었다는 거잖아. 못 참았겠다 이거 진짜. 그냥 끈기밖에 없어. 카메라 들고 있는 얘도 팔 아플 것 같아. 삼각대가 차라리 편하지 않을까? 이거 보니까 타임랩스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오, 조금씩 올라오잖아. 네. 진동에 기름이 들어가고 기포가 올라오는 거거든. 그래서 한 1년쯤 하면 이게 일이 안 될 때는 네. 기계한테 자꾸 욕을 하면 은근 스트레스가 해소돼. 형 일을 잘하는 비법이 있었는데. 욕쟁이야?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일단 얘도 쉬게 해줄까요? 응. 다 쩔었어. 헤드 바꾸지? 다른 거는 안 빼보셨어요? 4, 5, 6번은? 4번은 안 돼가지고 2번으로 옮긴 거고 5, 6번은 아예 시도도 아직 안 했고 요 새끼 나오지 않을까 싶어. 5번. 5번이요? 여기 숨 쉬잖아 여기. 아 예, 방울방울 올라오네요. 좀 몇 대 때리면 나올 것 같아.
오케이. 이거 금방 나오겠다. 이거 기포 여의도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와. 어 나오네. 짜자잔. 어 나오네. 응. 요리 해놓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느낌이 들잖아. 아,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차는 6기통이지. 요거도 안 빠졌네. 두 개가 이제 관건이지. 아. 기포가 올라온다거나 뭔가 반응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전혀 이게 엔진을 찍어낼 때 같이 찍어낸 거 아닐까? 원래 빠지는 거 맞는 거야? 여기 용접돼 있는 거 아닐까 여기 이렇게? 아 기운이 없으니까 헛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야. 야, 이제 정신이 몽롱해진다. 어? 그 낮잠 자기 전에 그런 느낌이지. 뜨겁다. 좀 식힐까요? 좀만 기다려줘. 아씨 막 궁금해가지고 이걸 빼려고 그러는데 그냥 부셔버릴까? 아씨 사람 열딱지나게 진짜. 그냥 올라가 있다가 빠질만 하면 전화할게. 그거 기다리고 있어봐야 답도 안 나올 것 같아. 인젝터를 어저께 진짜 늦게까지 빼다 못 뺐어요. 결국은 카바를 벗기고 빼야 될 것 같은데 이 카바를 벗기려면 얘가 인젝터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키를 뜯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이 장기화 될 것 같아서 일단 리프트를 위치를 옮기고 작업을 다시 이어가요. 아 이거 진짜 열받는다. 인젝터 하나 때문에 씨. 안 되면 엔진 내려야 돼. 아이엠브이 한번 먼저 빼자. 어차피 이렇게 뗐으면 IMV까지 한번 떼서. 시계를 오래 찼다는 얘기지. 시계를 오래 찼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을 오래 안 했다는 얘기야. 쑥스럽게. 이게 다 물이 들어간 거야. 이게 다 물이 들어가서. 스패너를 한번 돌려보셨어요? 아직 안 돌려봤지. 공간이 안 나와서. 스패너 갖고 안 되고 이거 딱 잡아서. 와이프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어, 와이프 렌치 좋은 선택 같아. 오, 씨발. 천천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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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돈다. 색깔은 안 돼. 색깔은 있다고? 네. 색깔은 있어? 네. 아, 여기 안에. 헐. 헐. 에이, 다. 색깔은 돌았네. 아니, 덩어리가 있어. 야, 씨, 내일 워크샵 가야 되는데. 막판에 힘 다 빼고. 저랑 둘이서 잠이나 자시지. 아니, 우리 내일 워크샵 가고, 전치전. 안 물려, 전. 이걸 딱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두 개만 빼볼까요? 너무. 때려서 나올 게 아니야. 이게 얘가 좀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지. 그 때려가지고 힘을 좀 움직였다. 소리가 다르지 않나? 어? 나오는데? 아이가? 어 나와. 와우. 아까 도는 게 맞네. 야호. 얘도 한번. 어 그죠. 돌려봐야겠는데 그러면? 아, 그래. 아이고. 에이 진짜 안타깝네. 그런 표정이 아니셨는데 일러스 왔어요. 나한테 쏠 것 같았어. 이게 AS가 돼도 20만 넘은 건 원래 체인하고 그 뭐지? 저 이 셀카르는 안 해줘. 이번 편에는 댓글 달지 말아요, 그거. 확인해보고 작업하는 거니까. 오, 돌았다. 오, 이제 돌아봤어요. 돌아왔어? 네, 이제 봤는데. 처음에 얘기한 견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얘기하지. 오, 손 잘랐다. 아이고. 꼼짝도 안 하는데. 어, 허리야, 씨. 수고!
나온다. 와우. 아 내가? 아니야. 그냥 해. 네. 민지 뽑아. 여기서 뽑아. 아이고. 와, 씨. 오. 야, 전쟁이 많아서 대박인데. 와,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갔어. 기름이 요만큼 들어간가, 요만큼. 와, 씨, 진짜 이거 진짜 심하다 이거. 나오긴 나와. 나는 작업 사건을 해결했는데 내 건은 해결 못 하고. 여기 알곤 용접하는 사람 불러서 여기를 이렇게 쫙 용접을 하면 밖으로는 안 쓸 거 아니야? 헛소리 자꾸 하는 거 보니까 미쳤나 보다.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토크 먹었어? 44까지 올라갔어. 44까지. 저는 아까보다는 확실히 좀 그런 거. 사장님 딱 가니까 44까지 올라가잖아. 네, 비켜줄게. 일단 한 명이 붙어가지고. 콜 또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엄청해라 엄청. 쇳가루도 쇳가루인데 이게 처음에 파손이 되면서 이제 여기서 흘러들어가는 그 빗물이 여기를 다 부식시킨 거예요. 다. 그리고 인젝터 사이로 들어가서 인젝터랑 엔진이 한 몸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봉봉? 환타? 봉봉이었습니다. 아니 봉봉인 줄 알았어 환타가. 음료수를 안 먹으니까 잘 몰라요 음료수를. 당 떨어지시니까. 아 오늘 아침 먹고 왔어. 요거는 못 떨어지는 게 당이 없답니다. 저 노슈가. 사무실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하나씩 나옵니다. 송환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소린데. 제가 잡아줘야 되지. 야, 야외 못 갈 뻔했겠는데. 그니까. 이걸 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야, 와. 와, 진짜 일할 맛 나지 않냐 이런 거 보면. 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비웃는 거야? 입이 그냥 좋아하는 거야. 오 예!